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분 전환, 분위기 전환 좀 해볼까 합니다. 뭘 좋아할지 모르지만 허지연 변호사님 뭘 다 준비했어요? 제가 앵커님 정말 좋아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앵커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아하. 혹시 뮤지컬, 트로트, 퓨전 국악, 파페라 이 장르 중에서 어떤 장르 제일 좋아하세요? 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네. 사실 보시면 다 좋아하게 되실 아,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아예 다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 네.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눈 돌릴 새 없이 진짜 완벽한 무대들이거든요. 어, 분명히 다 사랑에 빠지게 되실 어허. 거예요. 먼저 뮤지컬 무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닌데 안 빠지는데요. 네, 네. 이 멋진 우리의 밤 사랑을 위한 tonight 모두 함께 리듬에 맞춰 1, 2, 3 멋진 우리의 밤 그녀와 카페에서 사랑이 깊어가네 이 밤이 다가도록 사랑이 깊어가네 재즈 카페에서 주연 변호사님 죄송해요. 푹 빠졌어요. 완전 푹 빠졌는데 안진용 기자님 진짜 뮤지컬 한 편 본 것 같아요. 사실 뮤지컬이나 다름없는 게 저 네. 황금색 셔츠. 사실 저 셔츠가 어울리기도 쉽지 않죠. 아, 그러네요. 저 셔츠를 입은 주인공 바로 앤옥 씨인데 앤옥 씨가 트로트로는 신인이지만 사실 17년차 베테랑 뮤지컬 배우입니다. 와. 그런데 이 뮤지컬 같은 무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탭댄스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능숙하게 추지만 정작 앤옥 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탭댄스를 접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더 즐긴다고 하는데 옆에 같이 춤을 추는 사람은 바로 프로 탭댄서 권우환 씨인데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은 누가 더 잘한다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잖아요. 게다가 앤옥 씨는 노래까지 부르고 있죠. 이렇게 도전 정신, 결코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자세가 앤옥 씨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야, 어쩐지 저 탭댄스 진짜 잘 추신다 했더니 탭댄스 스승님이었어요. 그런데 탭댄스는 진짜 제 인생 소망인데 진짜 구두 신고 탭댄스하다가 구두 뒷장 다 달아먹은 막 기억 많고 하거든요. 막 진짜 막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저 장면이 진짜 인상 깊어서. 근데 최재목 교수님 네. 아까 보니까 앤옥 씨가 뒤로 넘어졌어요. 네. 혹시 네. 그 방송 사고 난 거예요? 아니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실수로 넘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탭댄스를 추는 바닥이 따로 준비돼 있었거든요. 네. 그 바닥은 거칠거칠하게 돼 있어 넘어지지 않아요.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잠깐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저 지금 아이고. 보시면 색깔이 약간 다르잖아요. 어허. 저 색깔 있는 쪽 좀 뭐라 그래 나무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네. 그 색깔 있는 쪽이 탭댄스를 치는 아. 곳인데 앤옥 씨가 잠깐 저 중간에 내려왔잖아요. 내면 빼고 그러면서 넘어졌는데 재밌는 건 넘어졌는데 넘어진 걸 모를 정도 일부러 야, 넘어진 것처럼 어쩐지. 나중에 앤옥 씨가 얘기하기를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네. 그래도 잘 일어나서 마무리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앤옥 씨가 프로긴 프로예요. 실수란 걸 인정하면서도 실수란 걸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연결 동작 정말 대박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첩보는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린 인간 한 평생 살고 싶어 사나이 이 가슴을 알아줄 날 있으리라 yeah!
진짜 에녹 씨만의 최고의 무기예요. 저 뮤지컬로 다져진 몸은요. 근데 진짜 뮤지컬에 푹 빠진 거 인정. 하지만 허준 변호사님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다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 안 좋아요. 네. 이번에 저한테 더 미안해지실걸요? 어머? 제가 돈 걸어도 좋습니다. 이번에 네. 우리 소리를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네. 듣기만 해도 이 사극 한 편을 쫙 감상한 것처럼 뭔가 이 퓨전 구강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어허. 멋진 무대를 보실 텐데요. 이번에도 의상이 진짜 멋있어요. 어허. 도포자락을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네. 두 명이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어떤 무대일까요? 네.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이수정 교수님,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좀 울 뻔했어요. 이제 와 대박입니다 무대가. 네, 뭐 저도 안예은 씨 팬인데요. 아, 제가 그래요? 이제서야 드리는 말씀이지만 와, 네. 이분이 아주 월등한 분입니다. 거의 뭐 싱어송라이터인데 네. 천재적인 그런 이제 작곡들을 하시는데 아하. 다 하나같이 굉장히 우리나라 음악 고유의 이제 판소리를 활용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조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민수현 씨예요. 그 옆에서 노래 부르시는 분이 네. 그분도 사실은 판소리를 뭐 본인이 상당히 공부를 했다. 부전공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듀엣을 하시면서 결국 안예은 씨한테 내가 좀 노래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요. 안예은 씨를 굉장히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네. 민수현 씨 본인이 내 부전공이 판소리다 할 만큼 불타는 장미단의 공식 소리꾼이에요. 사실 민수현 씨가. 그런데 특히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무대를 펼친 적도 있답니다.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덥기 당지 물려하라 검은 고소리 이 한밤을 멋으로 채워라 그 누가 세월을 붙잡아 천년을 살까 어찌 밤 놀지 않으랴 하양아 아, 신나는 무대인데 근데 아버지를 위한 무대라 그랬는데 최지봉 교수님 네. 혹시 아버님이 그 옆에서 덩실덩실 춤추던 분 그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네. 아버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셨는데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민수현 씨가 무명생활이 9년이었어요. 9년. 그 9년의 무명생활 동안 아버지가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래서 민수현 씨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정신을 춤이 나올 것 같아. 네. 저기서 저렇게 표현하는 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민수현 씨가 불렀던 노래가 제목이 기억나세요? 한량가예요. 아, 맞아요. 그 민수현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제부터 아버지 한량으로 살도록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량이라는 표현 우리가 뭐 옛날에 쓰던 표현으로 일 안 하고 노는 맞아요. 이런 건데 근데 그만큼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다는 그렇죠,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를 묵묵히 지켜주시고 뒷바라지했던 그 아버지에게 이제는 보답하고 싶다. 아하. 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멋진 무대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보세요. 저 뮤지컬 한번 봤어요. 그리고 한 맺힌 우리네 소리 한번 들었어요. 그다음에는 제가 또 안 넘어갈 것 같은 자신 있어요. 그다음에 뭘 준비했죠?
저도 엄청 자신 있거든요. 귀호강 끝판왕 팝페라 공연 VIP석으로 여러분들 초대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머, 네. 세계적인 성악가, 기적의 목소리, 그리고 감동실화 이런 거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일단 저는 아니고요. 네. 와, 손태진 씨는 아닐 것 같고 뭐 누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분과 손태진 씨가 함께한 무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분 목소리를 듣고 아마 감동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두 사람이 아주 특별한 무대를 꾸몄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인지 함께 보고 오시죠.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now. 감동의 무대인데요. 아마 엊그제 본방 보실 때 안진윤 기자님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대박 사건 이분을 MBN 방송을 통해서 본다고 그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네, 손태진 씨는 다 아실 거고요. 그 우측에 서 계셨던 분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폴 포츠입니다. 그렇죠, 네. 폴 포츠 원래는 휴대전화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영국의 대표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사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따돌림을 당하면서 잠시라도 피신하기 위해서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만이 나의 안식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후에도 사실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휴대전화 판매원을 했고 그러다 브리튼즈 갓 탤런트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성악가로 우뚝 섰는데 중요한 건 그런 폴 포츠가 지금 손태진 씨와 화음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네. 정확히 말하면요, 손태진 씨는 베이스고 그리고 폴 포츠는 테너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화음이 잘 맞춰지고 있는데 일단 폴 포츠가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은 손태진 씨 역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아, 멋진 무대예요. 폴 포츠의 아마 여러분들 어렴풋이라도 폴 포츠 씨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라는 그 스토리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그렇다면 손태진 씨와 폴 포츠는 대체 어떤 인연이게 같이 무대에 선 걸까요?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진행하는 또 라디오에 나오셔서 거기에서 이때다 싶어서 한번 불타는 장미단에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그랬구나. 자, 그러면은 아니 우리 세영 씨가 손태진 씨와 만나본 첫 인상이 어떤지. Purpose? How think about Sontaejin first meet M-E-E-T M-E-E-T How feel? How feel? 충분합니다. Okay. 예. 대박. 대박이라고. 고야 사랑해요.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하세요. I love 갈비. 갈비. 삼겹살. 아, 폴 포츠 씨가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고 또 한국어 실력도 또 많이 좋아져 수준급이에요. 두 사람의 우정 앞으로도 공연 무대를 통해서 또 빛나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무대 봤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